안녕하세요, 토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엉뚱발랄 공순이 바이펀 놀이북 스티커 색칠에 대해서 리뷰 미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뜯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공순이 가죽 소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칠할 수 있는 스티커, 그냥 스티커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스티커로 나중에 꾸며볼 수 있는 배경판들과 뭐 퍼즐, 미로찾기까지 또 메시지 카드까지 알차게 담겨있네요. 자, 그러면 색칠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콩콩이, 콩순이, 새우를 색칠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콩순이, 새우 색칠해볼게요. 새우와 콩순이 스티커도 색칠을 해봤고요. 자, 다음 장에는 뭘 탄 자전거 보호대를 한 콩순이와 마이크를 든 새우가 있네요.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콩순이 새우 색칠해봤고요. 다음 장에도 콩순이 새우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색칠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탐정 콩순이 새우 색칠해볼게요. 마지막 콩순이 새우까지 색칠을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콩순이 가족을 소개하면서 제가 색칠한 또 스티커나 또 다른 스티커를 붙이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콩순이 가족을 소개해요. 콩순이 엉뚱하지만 발랄한 상상으로 항상 말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만들어내지요.
자, 인사하고 있는 공순이에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요. 그 다음 엄마, 두 딸을 키우는 초보 엄마. 일을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까지 열심히 하느라 항상 바쁜 엄마예요. 아빠, 공순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딸바보 아빠. 공순이에게 장난쳐서 웃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콩콩이,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콩순이의 동생. 때때로 콩순이를 귀찮게 하지만 콩순이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 또 계속 나와요. 송이, 레이스와 리본을 좋아하는 공주풍 소녀. 친구들 앞에서 새침한 공주처럼 굴지만 사실은 쾌활한 콩순이를 부러워해요. 밤이, 먹는 것,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밝고 씩씩한 친구. 용감하고 공룡을 좋아하죠. 새요, 콩순이의 비밀 친구로 라인별에서 온 노래하는 새. 똑똑해 보이고 재능도 많지만 실체는 허당이죠. 항상 마이크를 가지고 다니는 게 특징이에요. 팽이, 귀여운 걸음걸이가 특징. 어디서 왔는지 알쏭달쏭하지만 콩콩이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홍색 펭귄이에요. 자, 다음 장에 뭐가 나와있나요? 자, 콩순이와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스티커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제가 아까 색칠했던 콩순이, 콩콩이, 그리고 새우를 붙여봤고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콩순이와 친구들을 붙여보세요. 되어있네요. 한번 붙여볼게요. 아까 색칠했던 스티커와 다른 스티커를 이용해서 콩순이 친구들 꾸며봤고요. 자, 다음 장엔 콩순이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붙여보세요. 붙여볼게요. 놀이터도 꾸며봤고요. 옆에는 재미있는 문장을 한 콩순이와 친구들을 붙여보세요. 됐네요. 한번 붙여볼게요. 문장을 한 콩순이와 친구들도 붙여봤고요. 자, 다음 장. 이번에는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완성해보세요가 나와있네요. 자, 그럼 퍼즐 조각을 가지고 그림을 완성해볼게요. 새우가 콩순이와 만나도록 길을 찾아가보세요가 나와있어요. 미로예요. 자, 한번 찾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해야 되나. 볼게요. 출발.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거 잘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어우, 여기 길이 끊겼는데요? 그럼 어디로 또 거슬러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도착!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구나. 자, 찾아, 길을 찾아봤고요. 다음 장,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이려고 나와있죠? 스티커를 한번 남는 스티커로 자유롭게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남는 스티커 붙여서 꾸며봤고요. 옆에 보시면 선을 따라 올린 후 메시지 카드로 사용하세요 돼 있네요. 자, 간단하니까 한번 오려볼게요. 만들어봤는데요. 여기 안에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풀로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메모를 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모든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엉뚱발랄 콩순이 마이펀 놀이북 스티커 색칠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